아니야, 봐봐. 괜찮아, 괜찮아. 왜 우리 이렇게 진짜 명절 같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명절날 만난 친척들 같아. 여러분, 오늘 노래 신 천덤비님을 모시고. 와! 글씨가 되게 작다, 근데. 나는 되게 크게 설정을 해놔서 그런가? 아, 내가 조금 작게 해놨어. 오픈방의 공개가 뭐죠? 안녕하세요. 달인 단비. 입술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밟아봐요. 그럼 좀 빨개질 수도 있어. 아, 오케이. 오늘 담비 언니 만났어요. 담비 언니 만났는데 언니가 이번에 그 노래 낸 거를 국악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약간 한복 입고 부른 거. 근데 언니 그거 편곡한 거 맞잖아요. 아니야, 원래 원곡이. 일부러 그 소리 바꾼 줄 알았는데? 좀 강렬하지, 그게. 아. 아무튼 언니 오늘 한복 입고 찍은 영상을 올렸어요. 제 유튜브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네, 완전 춘향이입니다. 아닌가? 도토리 같대. 도토리요? 저요? 아니 언니 옆에 있으니까 나 되게 눈 엄청 쪼그매 보인다. 아니야, 내가 봐봐. 그쵸? 나 되게 뭐 없어 보여. 아니 근데 글씨가 이렇게 원래 작은 건가? 내가 핸드폰을 되게 작게 해놨어요. 아. 다리님, 바닷가 어떤 마음으로 작곡하신 건가요?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쿨하다. 갸 슬프다. 차갑다, 너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건님이다? 정건님이요? 어디서? 아, 들어왔나봐. 너는 왜 들어왔어? 저, 앉아 올게요. 앞에 있거든요? 이 앞에 있는데, 그걸로 들어와, 왜? 그냥 쟤도 불러.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일로 와. 형! 일로 와. 형! 형 여기 앞에 있거든요. 안 오겠대요, 근데. 다혜님, 옆에 분은 설날이라 만난 친척분이신 거예요? 네. 아, 오빠, 맞아. 앞에 있는데. 왜 숨어요, 연어형? 야, 연어형 기다리잖아, 다들. 연어형 지금 배불러가지고, 저희 또 설이라 전 그 가져온 거 막 서로 나눠 먹었거든요. 우와, 담비님이다. 같이 있는데 안 들어오는 정건님. 연어형. 정건이 어떤 면을 보고 웃기다고 하시는 거지? 그러게요. 아, 근데 언니는 오빠 웃기지 않아요? 왜 가 또 도망가? 쟤 웃기지. 술 좀 먹고 들어오려고? 제가 알코올 쓰레기거든요. 네, 맞아요. 알스에 놀스예요. 근데 알코올 쓰레기 중에 상타 친다고 자꾸. 맞아, 자기가 쓰레기 중에 제일 잘 논다. 까불더라고요. 막 술에 대해 막 되게 아는 척하고. 맞아. 아니 뭐 알 수 있어. 알지만 몸으로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은은하게 웃기대요, 건희 오빠가. 대놓고 웃긴 스타일인데. 맞아, 사실. 여러분이 더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되게 정건님 입대. 살쪘다 진짜 요즘에. 언니요? 응. 언니요? 요즘에 맨날 많이 뭔가 살쪄! 이거죠. 뭔가 살쪄! 이거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없네요. 다리님 태양계 영상에 정건님
표정 진짜 웃겼. 그 표정 하고 있어요. 어디 가요? 저희는 여기에 있어요. 뭐가 살쪄. 아니 진짜 이현이 엄청 말랐거든요? 실제로 보면 더 말랐어요 진짜. 볼에 살이 좀 물렀네. 아니라니까 언니. 입술 뭐 좀 바르고 올 거야. 이렇게 눌러. 저희 언니가 뭐가 살쪄의 향연이야 지금. 진짜 진짜 뭐가 살쪄. 리얼 언니가 언니 영상 보면 진짜 손 마이크에서 이렇게 잡을 때 손목이 진짜 무슨 실만해요. 배가 많이 나왔어 요즘에. 아 그럼 본인만 알죠 사실은. 아,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언니. 그 굳이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치 여름 전까지 빼면 그럼. 완. 두두등장. 두두두등장. 두두 도망쳐. 두두등장. 두두 도망쳐.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방. 린다야? 어. Hello guys. 두두등장. 아니 지금 담배 언니 살쪘다 안 쪘다에 대한 논쟁 중이야. 아, 나 봐봐 얼굴이 조금 야, 올라왔지. 리얼 뭐가 살쪄 아님? 뭐가 살쪄? 그러니까 나 그거 했어 방금. 누가 살쪄임? 뭐 언니가 있는데 나 눈 완전 쪼끄매 보여. 아 아파. 두두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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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각자 집에서 설 음식 들고 잠시 일로와. 만났어요. 얼굴을 넣어주세요. 어머. 우리 얼굴 심각하지? 다 빨개. 다리님 아, 너무 귀엽대. 저야 귀 있습니다. 오. 아 저런. 와우. No way. 오늘 설날이요. 오늘 무슨 날이나요? 설날이요. 설날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재미없었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 못됐다? 나만 어둡게 보여. 저희도 어둡게 보입니다. 여러분 취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취중이라고 할 순 없지. 원래 더 가야 되는데. 정건님 올리보이인가요? 아니요 우리 정건이 언니예요. 저희 다 지금 여자입니다. 여자밖에 없어요. 정건이 언니. 권희 언니.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사. 되게 좋은 의미의 반사다. 반사. 반사는 그, 나쁜 거에 쓰는 사랑해요 라고 하면 반사. 와. 무지개 반사. 무지개 반사는 뭐지? 무지개 반사 다음 블랙홀 반사인데 반사의 어떤 그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냥 반사보다 무지개 반사가 세고 무지개 반사보다 블랙홀 반사가 센 거. 약간 조커와 스페이스 공격 카드 약간 이런 개념 뭔지 알겠죠? 강력하게 반사.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새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무지개 반사. 블랙홀 반사. 블랙홀 반사. 그치 언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용력이 응용력. 정건 언니가 정건 언니가 앞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연어 언니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들 설 음식 많이 드셨나요? 얘는 예근이 어머님이 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육전이지 그거. 아 여러 가지 전 육전이라고 육전 엄청 어? 뭐야 야? 어? 왜 움직여 오빠 이거? 야 양아치네? 아빠도 어? 나한테 움직였다고 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엄청 감사히 잘 먹고 저희 막 맛있는 거 막 그거 뭐야 방금? 우리 먹은 마른 안주 명태 맞나 명태? 아니 명태 젓갈이지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마른 명태포 명태포? 우리 막 마른 안주 있잖아 이거 알아? 그냥 그런 거지. 명태 뭐라 그러지? 예, 다, 예근이가
에고니? 응. 명태회. 아, 명태. 아니, 아니, 아니. 젓갈. 아니, 그 마른 안주 있잖아. 마른 안주? 먹지, 저거 뭐. 먹태? 먹태. 맞아. 자꾸 친척이냐고 물어보나 봐, 사람들이. 아, 우리? 네. 그럼 친척 하자, 그냥. 그냥 하자. 그, 왜, 어떻게 친척이요? 그럼 그냥 시원하게는 뭐지? 친척이 됐어요. 대충 제일 떨릴 때 같이. 먹태, 먹태, 맞아요. 노가리, 먹태. 아, 나는 여기까지 와야 보여, 글씨가. 아프네. 아니, 나 라식 수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돈이 아까웠네요. 아니 언니 근데 빚이 여기 많이 없어서 안 본 걸 수도 있어요. 나도 어디 다리님 목포에서 응원드립니다. 와 제가 비록 내려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목포의 서해 기운을 가득 받아 2021년 행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언니 담변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도 그걸 한다고? 라밍아웃이 뭐지? 아 맞아요 라식 수술. 무야호 무야호 우리 닮아 보이는데. 진짜? 어디가 닮았어요? 저 언니 얼굴에서 닮은 거 봐요. 근데 우리 코 닮아. 마르르 씨 아니고 엉엉 씨 아니에요? 이영엉. 이퀄퀄 씨. 이영엉. 아, 이퀄, 뭐, 이퀄퀄. 이주르륵. 이주르륵. 아, 이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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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질금 아니고? 이또르륵이야. 이질금 어때? 이또르륵이고 승윤이가 뭐였지? 이부왕. 이부왕? 이부왕 아니야? 아 이부왕? 이부왕 하면서 아 무야호는 누구냐? 무야호 아니 저 잠꼬대로 하겠어 무야호 무야호 다들 아셔? 무야호가 유행이에요 예근이가 하는 거 유행이에요 네, 예근이 나 사유해드리겠어 예근이가 하면 유행임 나 저는 유행을 잘 몰라가지고 무야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야호 또르륵 씨 또르륵 중인가요? 아니요 또르륵 씨 호로록 중이세요. 래퍼네 언니. 네, 라임을 좀 썼지 내가. 언니 또. 래퍼네. 콸콸 씨라는데. 아 승윤이 오빠 이뱅뱅이래. 무야호를 많이들 외치시는구나. 아, 되게 난감할 때 어떤 그 무야호 할아버지 한번 나오겠다 어디. 요즘 싱어게인 팀 합숙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만났어요. 네, 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기 하려고 만났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와, 새... 마침 다리님 노래 모음 재생 중인데 지금 새 듣고 있는데 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리님이 사촌동생 느낌, 명절이라 그래. 근데 우리도 아까 앉아있을 때 그 느낌 약간 들었잖아요. 언니가 큰 언니고, 내가 약간, 그 한 셋째 집에. 그 약간 그런. 이러고 집으로, 네, 아침에 이제 좀 놀다가 집에 가야죠. 예근님, 승윤님 인스타 게시물에서 그 무대 모사 웃겼대. 예. 다리니도 못할 수 있노? 제 다리니. 아, 해보자, 해보자. 다리니 것도 해준대. 못하겠다. 아, 뭐야, 하겠다고 하고. 멍석 깔아줬더니 안 되겠대. 지금 1차 중이신가요, 호로록? 1차인가? 그렇죠. 거대하게 치면 1차죠. 예근님도 보여주세요. 괜찮아? 예근님 놔. 예근님도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뽀샤시하고 좋네요. 하오이. 하오이, 하오이. 하오이가 뭐야? 하오이? 그냥 하는 거. 키가 키 몇이네? 다리니. 너를 물어본 게 아닐까? 나 64. 다리니는? 어? 66. 예근이가 생각보다. 조금이에요. 나 너 한 67 될 줄 알았어. 아, 왜죠? 나도 그 정도 되는 줄 알았어. 노래하는 게. 왜냐면은, 무대에 딱 혼자 스탠드로 딱 서 있을 때 엄청. 너가 비율이 좋은가 봐. 아, 감사합니다. 어깨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비율이 좋은가 봐. 강아지들 놀래키는 방법. 회색 테르 또르르. 맞아요. 엄청 길어. 제가. 아니네? 이거 정건이 오빠 건데? 교복이죠. 익숙한 패딩이래. 너 이 패딩 어디서 입은 적 있어? 말은 해도 그러니까, 되잖아. 왜 저러는 건데? 오빠 회색 성애자래.
좋아한다. 다들 아시네. 제가 회색 통에다 그 바지를 입을 필요까지는 있었네. 니마 그 바지 입지 마오. 왜 샤넬이고 에르메스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걸로 다 놀랜다. 어? 사람들이 나 다 되게 키 작은 줄 안다. 그거는 어쩌면 앉아서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거. 그것도 맞아. 그렇고 막 얼굴이 키가 안 커 보인대. 귀엽게 생겨. 시우하기엔 너무 좋대. 좋대. 아 진짜요? 하루에 세 번씩만 들어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슈 어게인인지 이슈 어게인인지. 아, 아. 왜냐면 예근이도 사이로 친구들이랑 시우 어게인 영상을 올렸어요. 엄청 한 번만 들어주시면 귀여워. 안 돼요? 맞아 맞아. 유튜브에 예근이 채널 이름 뭐야? 최예근. 최예근으로 들어가가지고 제 인스타그램 비오 바이오에 링크 있습니다. 그 싱어게인 처음에 방역 수칙 어쩌고 할 때 정건님이 소독하는 클립 나와요. 너 무슨 소독도 해? 들어올 때 우리 손 닦는 거 우리 그거 다 찍었어요, 그지? 맞아. 다 씻어가지고. 설마 아직도? 여기 옆에는 클럽박스가 잘 지내시나요 누나라고. 담배 언니 요즘 되게 준비하는 게 많아가지고 바쁘고 행복하게. 너 잘 지내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아 저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맞나? 아닌데 22일에 앨범 나오죠? 요호 첫 정규 덜덜덜. 담비 언니 라방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봐서 좋네요. 케케. 다음에 라방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린이 긴 머리 아직 있는데? 있어요. 근데 옷이 까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앨범 기대된대 엄청. 올해는 조금 곡을 많이 써볼 것 같아요. 앨범도 제가 와우 상 줘야 돼. 진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길구봉구하고 친하셔서 그때부터 좋아했다. 길구봉구 감사합니다. 저 단발 감사하지만 전 단발이 아닙니다. 정권아 회색 옷의 장점이 뭐니? 댓글로 남겨주려고 지금 연어 언니가 켜고 있어요. 라이브에 들으려고. 1일 100 가을을 오 엄청난데요? 제작진분들도 정권님이 다리님 팬인 거 알고 계셨나요? 둘이 팀하게 된 게 신기해요. 지금? 옆에 담비 언니! 담비 언니예요. 좀 난리여가지고 연어님은 연어 언니 나오래. 언니 말만 해줘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정건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 진짜 그거 할 수 있다. 나 성대모사 해. 말해봐. 흐르는 강물 거꾸로 거슬러 흐르는 나라들에. 맛있다. 어 조명이 되네. 오 네, 건우 기타 반주한 노래 많죠. 건우가 제 곡에 기타 다 치는걸요. 대글 대글. 저는 스튜드 무한 루프.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나 다 잔머리야? 언니가 머리 뒤에 꽁지머리 묶어갖고 그런가 봐. 때롱. 하얀 손목에 핀 라일락은. 오! 헐! 대박이다. 왜? 나도 자주 듣는데. 언니 노래 진짜 잘한다. 어, 뭐야! 아니 맨날 내가 부르던 노래를 옆에서 누가 부르니까 좀 놀랬어요. 방금 약간 찐놀람이었지, 그치? 나 눈빛이 진심 아니었어요, 언니? 너 노래 알아서 놀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그랬어. 오, 내 노래, 이거 좋은 노래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야, 엄청 좋은 다시 노래. 하게 됐네요. 대박. 나중에 제가 담변에게 곡을 드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달인이 쪼르고 있어요. 아니 진짜 나는 뻥이 아니고 언니 만날 때마다 약간 이런 노래 부르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사를 써놓은 게 한 3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는 멜로디를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이제 언니 그 뭐지 유튜브 영상도 되게 많이 보고 했거든. 일부러 언니가 어떻게 노래 어느 소리에서 편한지 막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예근이랑 달인이한테 아주 쪼르고 있어요. 곡 달라고. 다리님 본명이 다리니신가요? 아니요. 전 다리는 다리니 부케입니다. 부케입니다. 아 코로나 시즌을 코 시즌이라고 부르나봐. 코 시즌만 맞아, 맞아. 아니었으면 공연 풍년이었을 텐데. 맞아 진짜. 코 시즌. 유미 선배님이 들어오셨대. 어디 계셔요? 지내시죠? 가로수길로 찾아뵐게요. 만나주세요. 우와. 닿지 못할 만큼 힘에 겨워 아파와도 기가 좀 나자. 눈물이 앞을 가려 와도 아 그렇게 이어지는 거 같지 못하는 사람 선배님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덜하자. 에이 그 정도 아니야. 언니한테 언니인데. 아, 내가 사실 아까 유미 선배님인데 유미 언니라 할 뻔했잖아. 진짜? 유미 유미 선배님을. 선배님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찾아뵐게요. 언니들 술 냄새 나는데 저희 술 안 챘어요. 네. 저 이거 아, 가지고 진짜 하나도 안 챘는데 여러분. 예근님 싱어게인에서 울라 그래서 슬펐어요. 아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아, 참. 해명하세요. 해명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땀이 나가지고. 너무 열정적인 무대로.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언니. 언니. 한번 와봐. 인사해줘. 언니 까다롭게. 다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니까. 평소 텐션인가요, 다들? 아, 지금 좀 지쳤어요. 네. 지쳐서 이거보다는 훨씬 원래. 맞아요. 지쳐가지고 지금. 운 게 아니라 눈에 땀이 난 거래. 060-739. 갑자기 너무 들이댔나? 누구누구 계신 거예요? 저희 지금 정건이랑 담비, 달인, 예근 이렇게 넷이 있습니다. 예근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 아니 자려고 하다가 제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으로 다 왔어요. 달인 언니 웃는 거 너무 귀여워요. 기분 좋아져요. 맞아. 술 많이 드세요. 방귀를 친. 방귀를 바로 끼네. 오 오늘 좀 까부네. 술 많이 드셨네. 담비님도 라방 자주 해주세요. 저요? 과하게 네. 자주 하지 않나? 야! 야, 나 한 번 했어. 제주. 일로 와. 배터리가 없어서 근데 어떡하지? 그니까, 저 배터리가 없어서 여러분. 나 다음에. 그래, 네. 오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연어 언니랑 다 같이 인사하고, 빠이빠이를 할게요. 안녕. 예근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인사드립니다. 뭐야 목소리 왜 깔아? 아! 저음이 막 가로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근님 무야호 해주세요. 무야호 다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안녕.